전라북도 군산 고군산군도 안에는 새만금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시도가 있습니다. 이 섬 안에는 낮기는 하지만 앞으로 서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사랑받을 만한 산이 있습니다. 바로 월영봉과 대각산인데 그 산을 다녀온 산행 영상입니다. 가는 도중에 벌거숙이 들려서 봄맞이 나온 금붕어들과 힘차게 솟아오르는 분수도 만났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대정리에서 군산시 비응도로 연결되는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로 들어갑니다. 1970년대 전두환 대통령 때 송영시 강민구 장관이 제안, 선거 공약으로 제안해서 이 방조제를 축적하기 시작했답니다. 길이는 33.9km, 세계에서 최장 방조제로 기록되어 있다. 여의도에 140배 넓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요 이거 잘 깊이 M쪽에 보이는 바닷물이요 전부 새만금이 완공되면 육지로 변할 것이고요 새만금 방조제가 14년간의 공사 끝에 금년 4월 17일 개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이제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야미도까지 가는 7.9km의 제4 방조제에 들어갑니다. 지금 악수산 시장을 통한 황사 현상 때문에 이제 저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 이제 다음도 어디고 저쪽으로 가 이제 땅 되고 그걸 샀던 거 쌓아 그걸 갖다 쌓는 거예요. 망하게 하나 갖고 다녀야 된다. 아,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고래 코를 연시 밟았습니다. 그러네. 손도 중상이 이게 잘해서 찍으려고요. 그분만의 여기 산기술이. 아웃샷 시키는 거야. 산, 뭐, 등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 이거, 멀리 배가 불쌍히 나타났고요. 저 아까가 저 신시도. 이름이 있던데, 이름이. 이게 야미도, 야미도래, 야미도라. 여기에 고자. 양철이 이상. 야, 보자라, 지금. 청주에서 2시간 30분 만에 새만금 방조제를 건너와서 임시주차장 앞에 섰습니다. 해발 5m 10시 5분 출발했는데 지금 터널 앞에 터널 위로 지나서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이 앞에 아니 우리 찍는 거예요? 꽤 높아. 살짝씩 부대긴 흘려도 괜찮아. 연시 135m에 들었는데 또 그 다음에 철기단이 되죠. 10시 48, 150, 세 번째 철기단을 올라왔어요.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빨리 날렸는데 왔는데 오른쪽으로 월영봉과 우리가 신시도까지 건너온 방조제가 200 낮은 봉이 올라왔는데 저 앞에 능선에 지금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근데 가벼운 암릉을 거쳐서 지금 여기 나 서 있는 데서 오른쪽 능선으로 90도 구부러집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가니까 아주 여기 전망점 좋은 데가 있네. 아니 저 산이야 저거? 저 산으로 올라가면? 저기 대각산이에요. 그 전망점에서 서쪽으로 둘러본 섬들하고 저 앞에는 마을이 있고 그리고 저쪽 서북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전망대 있는 곳이 대각산이에요. 월영제까지 내려가는 데는 돌길에 좀 좋지 않아요. 경사도 있고. 11시 5분 115m 월영제에 올라왔어요. 월영제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아주 잘해놓고 월영배네. 월영 하늘 가운데 자리. 가벼운 암릉 구간이요. 능선에 올라가는 건데 가벼운 암릉 구간. 여기 전리현상 암릉 구간에 왔어요. 저기 나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월영봉으로는 전리현상의 바위가 계속되는 거면 오호 혼자야 돼요? 잠시만요. 언니 내가 시범 한번 해볼게. 짠 여기 한번 가요. 오빠 무서운데 온 길을 돌아봅니다. 짚고 그리고 다음 능선에 올라왔어요. 능선에 올라왔습니다. 진짜? 아. 여기는 월영봉 198m 나오는데 어머님 월영봉에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출발했던 남쪽 그리고 방조제하고 여기 숨은 있는데요. 월영봉 삼각대 자 지금 월영봉을 출발하는데
나 깜짝 놀라서 너무 뒤 들어갔는데 그 앞능관 내려오기가 조금 힘들었어. 그렇게 내가 신경 써서 걷어매기는 내 응 가능해. 보는 조마음들 해안 사람. 나 이뻐 이러지 마. 안돼. 아니야 나는 완벽 그 자체야. 쏟았지만은 경사는 그 심하지 않았어요. 우연편으로 칼림길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능선 타고 계속 갈 겁니다. 아 뒤에 앞차고 할 때 막어. 비원이 혼이지. 비리비리. 얼굴 비리대 같이 하나 찍어줘 봐. 저 비리대게. 우리가 내려온 능선 우측 해변이고 여긴 모래는 없고 그냥 돌로 된 지금 여기는 내려온 오메다 이러니까 그 해변 끝 차에서 저런 거라 이제 차에서 우리 버스에서 계속 반 수렵지대 비슷한 진달래꽃이 아직 안 폈네. 저 계속 칼바위 능선길로 따라 올라가는데 그거 아주 앞능길이 재밌네. 12시 31분 187.2m의 대각선에 올라왔습니다. 전망대 안에는 망원경이 있는 것 같고 87.2m의 여가 대각선이에요. 오늘 날씨가 대각산 정상에서 왼쪽으로 본 그 마을이야. 대각산 삼각정. 벌써 저 앞에들 내려갔네. 앞에 보이는 게 122번 같은데 용골 저수지 왼편 능선으로 내려갈 겁니다. 저 앞에 무슨 건물이 하나 보이고 거기 이리야. 옹골 저수지 왼편 앞 능선에는 한전 건물이 있고 그 앞에는 송전 시설이 보입니다. 보는데 도로는 나 있지만 여기 자동차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배를 타고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전기시설은 완전히 돼 있어서 모든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김해김신 비호가 하나 있고 도로를 나갑니다. 한국전력공사. 야, 여기서 돌아서 왼쪽으로 여기 한국전력공사 들어가는 길이 있네. 신시도 경로가 안 팔지나네. 해발 10m. 하산 지점 앞을 지나서 계속 저 저수지 오령 제국은 방조대 끝에 왔는데 오랭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모든 차량은 여기서 통제되는구만. 걸어가는 도중 잠깐 쉬고 있어요. 20입니다. 아까 지나갔던 월영제를 여기 바위는 홍도 마냥 저 붉은 바위야. 3시 30분 처음에 출발했던 주차장에 왔습니다. 전망대에 왔어요. 아 내리세요. 자 물 버리세요.